여러분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일인 거예요. 로스쿨 이왕 왔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도 법과대학 다니는데 법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게 법률이라면 이렇게 재미없는 것을 세계상에 있는 학문이라고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똑같이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법률 공부를 할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실은 법대를 다니다가 물리대 사회학과로 전과를 해볼까 그래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을 나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시험이 다가다 합격돼가지고 일생 동안 판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평생 동안 공부하면서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젊었을 때 아주 머리가 말하자면 발달할 때 공부했던 그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 한 공부하고는 전혀 이게 말하자면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되돌아가면 그 학교 공부라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말하자면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초소양 학교에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가 손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공부 뭐 하느냐? 공부 못 하느냐? 여러분 공부 뭐 하나요? 우리 손자 대답이 취직하려고 그러세요. 제일 먼저 취직하려고 취직하려고 그 다음에 어디다 대고 좋은 마누라 얻으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 여러분 공부 못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서 야 공부하는 것은 너 원시인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랬다고 했지. 무슨 년이야? 원시인을 면하려고 했어. 내가 공부하려고 하고 있으면 부모 태에서 나와가지고 공부하려고 있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원시인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 네가 무슨 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냐? 뭘 만들 수 있냐? 조작을 할 수 있냐?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것은 원시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현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그랬다고. 그래도 우리 손자가 아 그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미래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 엄청난 과정 미국의 기술을 베채다가 지금은 세계 최인류의 소위 그 하이테크놀로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 적자가 1년에 300몇십억 불 나는 거 알죠? 그게 뭔 줄 알아요? 고등학생들 큰일 났는데 그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관한 하이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말하자면 돈 벌어다가 어디다 갖다 주는 줄 알아요? 다 일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완제품의 대부분의 부품은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 기술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같이 자원도 아까 호주 자원다고 말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로 그런 것만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이 고급 기술, 하이테크놀로지 이걸 가지고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테크놀로지 이걸 통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과학기술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관한 벤처기업도 충분히 육성해야 됩니다. 충분히 육성하면 어떻게 하냐.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괜히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고 지금 어느 정부든지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 벤처 산업을 아니 육성해야 됩니다. 과학기술하고 관계되는 벤처 산업을 육성하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분명한 소위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위 그 젊은이 리더들의 양산과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합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 소위 저는 여태까지 법률이라고 해서 과거의 문제를 다스리는 걸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 아니면 개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법률을 공부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새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너무 좁은 나라예요. 인구는 5천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신기술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개발을 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서 고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서 정말 넓은 땅덩이 호주같이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하고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죠. 장사를 하면은 결국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너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위한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에 가면 너무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공부 좀 열심히 해요. 외국 공부해서 외국 나가야 돼요. 최소한도 한국 사람들 2개 국어 정도는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그 소위 그 소국들은 언어 문제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덴마크에 가보드리는데 거기는 모든 국민이 다 영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게 소위 외국 사람하고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거 길르지 못하면 21세기에서 한국은 절대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그런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외국어 하는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뭐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요가 있고 또 요새 얼마나 말하자면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의지만 있고 목표만 설정하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어 안 해도 해외 정말 너무너무 많이 퍼져서 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그 나라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인구수로는 우리나라가 막 700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나라 수는 우리나라가 1등이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앙골라 그런 데도 다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전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뭐가 조금 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어에서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내에서 소위 이게 살아가려면 너무나 팍팍하고 또 일자리도 없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외국어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외국에 나간 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이렇게 팍 퍼져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외국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살게 만든 다음에 그 공동체를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세계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묻지도 않네. 아니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전에 터키에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터키에서 그 우리 교포들을 만나서 내가 우리 교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말하자면 여기 와서 외롭게 살고 있지만은 요새는 말하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말하자면 TV가 말하자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뉴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서울에서 신문만 하면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5분도 안 되는 시대에 한국하고 소통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말하자면 여러분들 나라를 말하자면 생각한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이거 한국이라고 우리 생각하자 한국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우리 대사관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살고 있는 영업장소 이 모든 것 한국이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의 영토로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잘 해야 됩니다. 네트워킹을 해서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세계 각국에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20세기는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은 유엔이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영토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카슈미르 그 조그마한 땅 가지고도 파키스탄이 인도 중국이 응경붙어가지고 지금 30-4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지금 60년이 넘어 45년 60년 65년 66년이 들어가는데 그 통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쟁에서 통일하고 싶지만은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해가지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이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넓은 땅 사서 살고 한국에 대한 귀속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은 뭐예요? 한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